폐암인 그냥 실제로 발병률 자체로 따지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한 9.9% 뭐 전체 폐암의 한 4위 정도가 되고 남자는 한 3위 정도 차지하고 여자는 한 5위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로 보면 70대가 가장 많고 60대, 50대가 한 15% 뭐 이렇게 됩니다. 다행한 거는 폐암은 그래도 아주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든 암이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폐는 그런 면에서 조금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폐암의 원인은 물론 단연 흡연입니다. 우리가 담배 속에서 검출되는 성분이 한 5천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500 가지가 이 암 발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폐암은 흡연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의하면 담배 연기에서 담배를 흡연자가 담배를 들어 마셨다가 내뿜는 그 속에 있는 발암 물질보다는 담배가 그냥 타면서 나는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의 농도가 훨씬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성면입니다. 이 성면을 우리가 단열재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물질에 우리가 노출이 된다든지 방사선 물질을 흡입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역시 장기적으로 하면 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하고도 중금속을 취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직업하고도 관계가 많고 이 지금 현대인은 이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공해입니다. 바로 이 공해는 사실상 우리가 참 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도시에 살면 더 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적 요인인데 실제로 이 폐암은 유전적 요인이 그렇게 다른 암에 비해서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폐암이 있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그저 한 두세 배 정도 된다. 약간 높긴 하지만 유전적 요인은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증세가 있는데 거듭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암은 증세가 없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최고입니다. 근데 굳이 증세를 얘기를 하려면 기관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원인 모른 만성 기침이 나고 가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해지면 숨이 당연히 차겠죠. 호흡곤란이 오고 때에 따라서는 가슴이 원인 모르는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기관지 쪽에 있는 성대를 지배하는 그 신경을 눌리게 되면 목이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정맥 증후군이라고 해서 신경을 눌리는 게 아니라 큰 혈관을 눌리면 그 혈관 눌린 쪽 팔이 붓습니다. 그래서 팔이 붓긴 하는데 한쪽만 자꾸 붓는다 이러면은 상대정맥 증후군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 뼈의 통증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이 뼈에 통증이 생기는 거는 가장 큰 원인은 암이 뼈로 전이가 됐을 때 실제로 심한 요통이 있어서 원인을 모르게 계속 물리치료 받고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폐암이 전이가 가 있더라. 폐암이 뼈로 참 전이가 잘 갑니다. 두통, 오심, 구토 이것이 결국 폐암이 뇌로 전이가 참 잘 갑니다. 그래서
뇌로 전이가 가면 뇌압이 높아져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비로소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은 증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야 맞습니다. 정기검진이 답입니다.